타임 시작합니다. 누엑스 레이셔 시리즈죠. 아날로그 이펙트. 아날로그. 우와. 플래시 크런치. 야. 너무.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스티커다. 스티커. 스티커. 이것도 프리즘 스티커로 되게 예쁘게 돼 있네. 야 이거 너무 예쁘다. 그쵸? 무전기 같기도 하고. 마샬 앰프죠. 마샬 앰프. 플렉시. 와 마스터 프리앰프. 네 톤 프리센스. 네 와 이거 잘 만들었다. 이거 뭐 스티커 붙여. 아 유리로 돼 있어. 플라스틱. 아 고무야. 공 플라스틱 고무 같이. 오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고무처럼 되어 있는데 잘 만들었네. 그렇구만. 네 가벼워요 생각보다. 뉴엑스는 다 전체적으로 기판 자체가 알루미늄이라서 다 가벼운가 봐요. 얘는 왜 안 빠지지? 네. 짠. 자, 무게 한번 볼게요. 290g. 300g 안 되네요. 네. 자, 사운드를 되게 궁금한데 플렉시 사운드가 나올까?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럼 사운드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더 기타 미 송재현입니다. 네,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놀랍죠? 우리 잠깐 지금 사운드를 좀 들어봤죠? 네. 와, 이건 놀랍죠? 뭐 플렉시라고 써놨는데 뭐 안 써놔도 진짜? 될 뻔했어요. 그냥 마샬 앰프처럼 똑같이 생겼고. 필요 없죠, 이런 네, 거는. 뭐 이런... 차라리 얘를 없애야 제가 이렇게. 아, 이거 사운드 자체가요. 이거 말이 필요 없는 느낌이던데. 그렇죠. 플렉시도 15와트짜리 헤드 한 네. 250만 원 하겠죠? 있을래나? 팔나? 아니, 그 요즘에 중고로도 잘 안 나오고. 안 나오죠? 네네네. 그리고 그러네. 그거 네. 본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 이제 인풋 네 방짜리 플렉시는 이렇게 인풋을 이렇게 저거 해줘야 되잖아요. 이래다 라인으로 꽂고 라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찌그러진대는데. 그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. 아, 왜냐면 쨍쨍, 그러니까 프리센스가 너무 세지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아 좋은 소리인 건 알겠는데 그 소리 하나니까. 그쵸. 좀 이거는 좀 과하다. 네, 좀 플렉시라고. 나는 마샬 플렉시도 있어. 어. 뭐 이런 거지. 아, 그치, 그치. 뭐 난 마샬 플렉시를 메인 앰프로 써. 이거는 조금 그렇죠. 힘들어요. 맞아. 예, 그 어떤 락이나 이런 장르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플렉시 색깔이 있으니까. 색깔이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클린 톤을 못 써요. 아, 네, 네, 네. 클린 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 뭐가 지금 뭐 우리 허스키예요, 되게 그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. 그 클린 톤 자체가 지저분한데 네. 우리는 이거를 이게 오버드라이브로 사용함으로 해서 플렉시 드라이브를 사용함으로 해서 팬더 클린 톤을 충분히 쓰다가 네네네 마샬 톤으로 바꿀 수 있죠. 바뀔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뀌어요. 이게 된다. 된다. 나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. 이게 된다. 예 지금 자. 뭐 그냥 좀 거두절미하고 예. 자 지금 팬더 클린 톤이란 말이에요. 네에다가 험버커 해서 지금 약간 네 풀어진 사운드 가볼게요. 예!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? 아니 이게 좀 마샬 잡음 나는 거다. 프리앰프 작업. 프리앰프 작업. 여기에 노브에 프리앰프 노브가 있거든요. 마스터 프리앰프 톤 프리센스 이렇게. 그래서 아까 이 프린세스 노브가 예. 그거예요. 뒤에 예, 케이블 연결시키는 그 아, 너무 좋아. 아. 어떻게
저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. 플렉시에서는 클린이 없다. 클린이 없다. 그런데 개인이 없죠. 예, 네. 네, 개인이 없죠. 와, 근데 얘는 뭐 리뷰 그만하고 점수 줄까요? 아, 네. 뭐 자, 그럼 아, 그냥 그러면은 우선 싱글 픽업은 필요 없고 아니에요. 네, 이걸로 그냥 마샬? 네, 마샬로 그냥 가봅시다. 네. 네. 지금 마샬 저 JCM 2000도 이게 클린하다고 볼 수는 없는 톤이죠. 그렇죠. 네. 그 좀 허스키가 있어요. 있어요. 자, 여기다가 한번 프리앰프 섞어 보죠. 네. 오. 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네. 저 아시는 분이 플렉시 헤드를 사갖고 했는데 진공관도 낡고 그래갖고 간 또 한 30만 원 들여서 싹 고쳤거든요. 안 돼? 고장이 또, 고장이 너무 잘 나. 난 또 고쳐서 잘 쓰고 있다는 줄. 잘 썼는데 고장이 너무 잘 나요. 아, 정말요? 네, 그리고 이거 부품 구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아요? 수급도 힘들고 해서 근데 그걸로 좀 락곡 녹음을 했어요. 그 또 캐비넷도 없고 그랬고 캐비넷은 그냥 그 스튜디오에 있는 걸 쓰고 했는데 소리가 좀 그 노래가 요즘 노래니까 안 묻어요. 그냥 아, 또 그런 따로 놀아요. 그냥 요새는 그럴 수 있겠네요. 요새는 베이스를 좀 되게 낮게 잡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드럼 소리도 막 똥 뚱뚱뚱뚱 이렇게 잡는데 그렇죠, 그렇죠. 혼자 디 오버드라이브 건 거죠. 디디디 하니까 막 안 어울려. 어떻게? 그러니까 톤을 아무리 조절해도 그 네. 플렉시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여기도 플렉시 톤이고 여기도 플렉시 톤이에요. 아~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네, 톤이죠. 그거에 맞는 곡을 작곡해야 돼. 아하. 곡에 맞는 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. 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톤에 맞는 곡을 써야 된다. 네, 그러니까 뭐 아, 다음 이거... 곡은 플렉시를 위한 곡입니다. 뭐 이런 걸 해야 돼. 그게 이상하잖아요. 자, 그럼 아, 웃기네요. 싱글로 한번 들어보고, 네, 예, 싱글로 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윌로우스 기타랑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. 가볼까요? 와, 이거 근데 진짜 진짜 사운드 좋지 않아요? 58,000원. 58,000원. 넘어가질 않아요. 58,000원. 와, 어쩐대야? 아이고, 한 주평 주세요. 아, 플렉시 대 뉴엑스 의문의 뉴엑스 승. 오, 플렉시가 플렉스했다. 오, 네. 자, 멋있어요. 이거 어떡하냐? 진짜 플렉스했습니다. 어떻게니?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냐? 가져가야지 뭐. 그러니까 이거는 딱 외관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엔 총이 있어가지고요. 네. 딱 보면 소리가 들려. 그 임팩트로 소리가 들려요. 네, 들려요.
그런 경지에 이르렀다. 예. 그래서 몇 대 몇 가죠? 가죠. 가죠. 아, 이거 진짜 이 더운 날에 예. 와, 최 완전 최고점을 찍었어요. 예. 지금 코로나도 최고점, 날씨도 최고점. 고점. 플렉시 크런치도 최고점, 점수도 아우, 최고점. 제 정신 상태도 지금 최고점. 아, 미쳐버리겠네, 지금. 어지러워서. 네. 와, 자, 플렉시 크런치 기대만큼 네. 멋진 소리였고, 이거를 뭐 싸다 말다 이건 진짜 갑의 문제가 아니고, 네. 그 아니고. 그냥 좋아요. 가져가시면 후회 진짜 없고, 없습니다. 진짜 그냥 좋아요, 쌤 말대로. 네. 뉴엑스, 네. 아, 지금 계속.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정점을 찍을 네, 기가 막혀. 기가 와, 막혀. 근데 저게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워낙 시리즈가 또 많아요. 많아요. 기다리는 네. 것들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찍어주고 네, 거대한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제 좀 또 시리즈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얘네들의 총 집합도 멀티 한 마리 데리고 오겠습니다. 오케이. 네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진짜 더위도 더위고 코로나도 코로나고 지금 정점이니까 예 다들 참으십시오. 네,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